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죠? 네. 이런 걸 폭염이라고 하나 봐요, 진짜. 네, 그죠? 네.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네. 강원도도 덥더라고요. 아, 주말에 강원도 다녀오셨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블루베리 농장에 다녀오셨답니다. 네. 뭐, 그렇죠. 열매가 나는데 안 갈 리가 없죠. 네, 네. 네. 저는 정말 일복이 없는 관계로. 네. 이름은 농활이었어. 이름 별로 하지 않고. 네. 놀고 먹었습니다. 네. 저는 네, 이 더위에 병실에서 병간호를 하느라. 네. 누구는 블루베리를 입술이 퍼렇도록.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하지만 아니에요. 말하면 혼날 것 같아.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화제의 신작. 옛날 화제의 신작이죠. 그렇죠? 저희 유시민 작가는 두 번 하는 거죠? 네. 처음에 했었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네, 했었죠.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역시나 잘 쓰셨죠. 말끔하시죠. 네. 말끔하시고 꼭 한번 유시민 선생님이 이 책을 써줬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써줬으면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게다가 놀라웠던 게 네. 6월 25일 초판 발행이거든요. 네, 네. 7월 2일에 2세 발행. 네. 저는 당연히 초판일 줄 알고 주문하고 나서 아, 네. 그래서 아, 네, 팬덤을 작가님의 네.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정말 잘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역사를 이 관통하는 이 매의 눈 뭐 이런 게 있으시죠. 쭉 네. 보시는 그래서 참 고마웠던 저한테는 책입니다. 어떠셨어요 책?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처럼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솔직히 조금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아,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이게 벌써 이 사회라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책을 그냥 역사학자가 이 정도의, 문필로, 물론 쓸 수 없겠지만, 네. 썼다면 이 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대중적인 네.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저처럼 엄청 그냥 정말 대중인 사람들은 조금 어려웠고, 예, 두 분은, 네. 재밌게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저도 읽으면서 저의 무시감 느꼈고 네네. 그리고 이게 화제의 신작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지금 여기저기 네. 불려다니면서 책 홍보도 하고 근데 이 책에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을 많이 망라한 책을 안 쓰고 싶었는데 네. 네. 전셋값이 올랐어요. 아... 집 사시겠는데요? 네. 네, 갑자기 많이 올라서. 네. 그때는 약간 빚도 있고 그럴 때라서 이걸 얼른 계약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슬퍼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생겼을 때 자기 네. 능력치를 팔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맞아. 네, 계약을 할 수 이런... 없는 우리가 슬퍼요. 누가 누구를 슬퍼하는지 안타까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블루베리를 아무리 먹어도 정신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네. 네, 블루. 장수하기만 하는 건가요? 블루베리 아니야. 네. 이 책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쓰는 역사책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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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사학자가 쓰는 어떤 역사에 대한 해설서도 아니에요. 네. 진짜 책 제목대로 역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쓰는 류보 같은 형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시작이 헤로도토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라리까지 가요. 쭉. 네. H로 시작해서 H로 끝나니 멋진 히읗 막 이러면서 하하하 혼자 제 아주 그 오래된 독서 습관 중에 하나는 목차를 오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오래 보면 사실은 네. 책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여튼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여튼 그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라리까지 쭉 진행이 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로 네, 시작을 네. 프롤로그가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서사의 힘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이냐 묻고 역사가 전달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유시민 작가는 아마 그 서사의 힘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책이 참 그
꾸밈이 조합이 딱 작가스럽다. 잘하셨다. 군더더기였고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책들이 있죠. 네. 역사가가 기술한 책도 있고요. 역사학자가 기술한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제목을 이제 목차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는 봤을 법한 제목들이에요. 네, 대부분. 네. 물론 읽고 안 읽고는 좀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는 네, 쭉 그런 책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네, 참고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얼마나 읽으셨나요? 여기 소개되는 책들에 대해서. 제가 고백하자면 총균세 하나? 총균세.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분량이라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아, 네네. 네. 저는, 네. 멋지십니다. 그걸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윤마담은요? 저는 사실 읽다 만 책이 많고요. 네. 봉산당 선원도 네. 선배들이 밥까지 차려주면서 읽으라고 해서 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드셨던 음식은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네.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마음 잡고 읽었던 게 네. 나도 좀 유식해서 네. 그래서 문명의 충돌은 정말 정독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뭘 묻지 말라는 지금 굉장히 결연한 의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랑케의 책은 네. 안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보면서 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도 별로 이 분을 그닥 네,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안 읽은 게 또 있더라고요. 백남은 선생님 저기 네. 역사서는 안 봤습니다. 안 봤고요.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는 네. 정말 한 10번 정도 읽었던 대학교 때 책이었었어요. 네. 네, 그랬던 책이었거든요. 여튼 근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다시 보니까. 근데 백남은 몰랐어요. 제 무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 제 알미 되게 단편적이고. 어머,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회계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도.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이름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봤는데, 이게 다들 어떻게 복관이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 책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배경 지식이, 유럽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네. 없는 것도 한복했지만, 네. 번역 문제가 더 많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끔 해주는 번역들이 많았고요. 네. 이게 번역을 전문 번역가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전혀 지금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이 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은 사실 하나죠. 예, 이에치카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네, 네, 하는 네. 질문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책을 다 읽으신 거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걸 외워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그럴 이유도 없어요. 네. 나이 들어서 헤로도토스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제. 근데 그것보다 더 입에 안 붙는 어려운 이름들을 네. 우리가 다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책을 100번 읽은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자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굽이굽이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역사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실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네. 이 책을 보시니까 역사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던가요? 그 뭐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역사는 네네.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뭐 이런 네네. 얘기 나오는데. 그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읽긴 읽었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조금 가볍게 읽어, 아니, 그나마 좀 이해하면서 읽었던 게 마르크스 쪽 항목이랑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네. 신채호 네. 그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읽었던 총균세가 나오는 그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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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정도만 읽고 아 역사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대답도 네. 네. 저는 랑케를 이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네. 뭐 여러 역사가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네. 그냥 왜냐면은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은 사실 자체가 역사가 아니다. 네, 그 네, 역사학자가 네. 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을 해석하고 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볼 때
과거 역사를 쓸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게 너무 바뀌잖아요. 이거 그렇죠.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그게 역사인가 또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광해군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요즘 다시 보는 예전에는 굉장히 폭군이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죠. 광해와 연산은 뭔가 큰일 그렇죠. 군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렇죠. 폭군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사실 또 다르게 지금 저희 대통령이 하는 그런 외교가 광해군의 외교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뭐가 진짜 역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헷갈렸어요. 이 책을 읽고.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게 그때 사실인가? 매우 바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듯이. 그게 맞나? 저는 더 어렵지 않아. 어렵고 질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한 가장 명쾌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광해 신드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를 소환해 오는 거잖아요. 그걸 왜곡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상호작용이다 이런 표현도 카가 얘기를 했듯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고 크로체가 한 말이 여기서 또 나오지만 크로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 이상 역사를 와닿았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템포러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현대사라고 할 때는 그 히스토리 앞에 그걸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날 텐데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로 구현해내는 언어로 발췌해낼 수 있는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언어라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누구의 보이스냐라는 것도 한계를 그쵸, 가지는 거고 그것이 언어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행간의 문제도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증적이다는 이유로 그거를 다 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도 뭐 그런 예가 나오죠. 전 지구가 절멸했다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리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만이 남았는데 어떤 거를 과거의 기록으로 가져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도 있는 거라서 절대적 사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 말을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 무오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무오하다. 오점이 없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달리 읽힐 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단 같은 사람이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튼 텍스트가 갖는 한계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랑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사료를 가지고 그 많은 그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그거를 정말 도서관 깨기처럼 하면서 하고 싶겠지만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 자체가 완벽하게 기계처럼 다가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랑케필법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또 그거에 반대되는 게 중국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나오고요. 중국은 매우 극적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우리가 가끔 예전에 보면 포청천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음조를 가지고 왜 역사가 막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은 그것과 랑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극단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이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정의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이에치카이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선생님의 정의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거 한 말 아니고요. 유시민 선생님 뭐라 하시냐면 언어의 그물로 길어올린 과거다 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것만큼 역사를 명확하게 얘기해준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말 안에 언어라는 도구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 언어적으로는 표현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빠져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언어라는 그물로 길어올린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린 것만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물이라는 그쵸. 얘기를 쓴 거는 걸린 것만 과거다. 거의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현재와 과거의 뭐 상호작용이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게 더 멋졌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아 누군가 역사란 무엇이냐 말하면 꼭 유시민 작가 이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고 완벽한 표현이 아니었나. 제가 유시민 빨아서 이런 거 절대 안 했다. 네.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네. 윗마담은 어떻게 역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그물이라는 표현이 쏙 들어온 게 네. 던지는 사람마다 또 그럼요. 들어올리는 네.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현대사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도 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네. 자꾸 역사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나를 규명하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를 자꾸 과거를 반추하면서 보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내가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이 긴 책에 각가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조카들이 대학에 가면 네. 사실 여기 있는 책은 필독서로 읽어보라고 할 만한 책들이에요. 네.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건 하나도 네. 중요하잖아요. 이 책들이 대부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역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책들에 나와 있는 질문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냐? 네.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묻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네. 어떻게 이런 발전을 했느냐? 라고 묻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네. 진보하냐? 혹은 발전하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 이 물음은 꼭 그 젊은 시절에 가져야 될 물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뭐 작가들 이름도 입에 안 붙어요. 네. 잘 안 붙지만 이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 질문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네, 역사를 통으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이제 가장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새끈하게 대답하는 학자가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죠. 사피엔스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네, 물론 그 책만 봐도 사실은 괜찮지만 네. 그래도 좀 더 서사가 있는 책들로 다가가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을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고요. 그냥 기회가 되면 저희끼리 네. 한 번씩 읽어본 랑케 책만 빼고 랑케를 저도 이렇게 싫어하네요. 네, 그런 것만 빼고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됐던 책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매우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네, 엄청나게 화제였던 책이었죠. 이 책이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가 네. 나왔던 그 책에서도 나왔던 제목만 아 네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책 아, 네. 금성 야학에서 그 책을 읽고 네. 다 잡혀가서 거의 막 주인공 변호사님께서 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애들을 다 잡아가냐 네. 밤새 읽어 내려간 책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 네. 역사란 무엇인가였고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붉은색의 그 훈장을 받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에시카는 역사학자가 아니죠. 정치가였어요. 네. 정치가였고 심지어 외교관이에요. 영국 외교관. 네. 네, 영국 외교관이 쓴 책을 불온서적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걸 읽었다고 아이들을 잡아가는 나라는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책이 얘기하는 바가 위험하기는 해요. 어떤 정권에서는. 어떤 정권에서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끊임없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묻고 있고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정권이 갖고 있던 그 정당성이 없는 네. 정권이라면 당연히 이 책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책이지만 제 기억에 요즘 대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건 필독서였어요. 네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책을 제가 알기로 챕터가 6개거든요. 이 책이. 끝까지 읽은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어렵나요? 그 앞부분만 네. 읽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 EH카가 대중서로 쓴 책이 아니에요. 아. 이게 일정 이상의 그러니까 학술서 비슷한 책. 약간 논문 비슷하다고 보시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 심포지엄에서 사용하는 책 정도였다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럽사를 알 리가 없죠. 네. 한국 고대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네. 이거를 보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이 재밌겠죠. 그런데 네. 선험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책 안 읽죠. 이거는 입문서 같은 책이거든요. 또. 참 재밌는 위치인 거예요. 여튼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챕터는 1장과 2장이에요. 그건 읽어요, 그건. 그래서 대부분 역사란 네.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1장과 2장을 가지고만 네. 얘기하죠. 뒷부분은, 네, 저도 고백하건데, 네. 1장과 2장은 여러 차례 읽었고요. 6장은 한 번 봤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훑었어요, 저는. 네, 그랬던 내용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아까 이마담이 했던 주제가 그거예요.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1장, 챕터 네. 1을 관통하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에요, 제목이.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책을 못 찾아서 그렇죠. AJ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희한테도. 여튼 그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는 책이어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역사란 무엇인가 1장만 읽어보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네. 시간이 더 되시면 2장까지, 네, 보시는 걸. 네, 다 보시는 거는 힘들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이해치카의 시선으로 이 책도 쓴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대답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역사와 네. 관련된 민족주의 문화 역사서와 관련된 네. 박은식, 신채호, 백남, 운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국통사나 조선상고사? 발췌분 정도만 읽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알겠는데 그렇게 짧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내용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FM대로 네. 하셨더니 발췌는 다 보셨을 그러니까요. 것으로 기대입니다. 저분은 블루베리 먹느라고 발췌도 안 보셨을 걸로 약간 짐작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이제 보면 여기 개명 유학자라는 말이 나오죠. 네. 네. 개명 유학자가 한국통사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얘 어렸을 때 이 한국통사라는 말이 되게 낯설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치고 한국 붙인 게 거의 없을걸요. 근현대사 전까지 보면 네. 한국이라는 걸 잘 안 붙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아무도. 그게 책에 나와있더라고요. 네,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한제국이라고 그쵸. 하는 새로운 네. 국가 형태에 대한 그 열망이 들어있는 거죠. 이 박은식 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 제목만 놓고 보더라. 그러면 또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상고의 네. 그 네. 이야기 부분이 뭐를 강조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어렸을 때 저희가 보는 책들 중에 왜 신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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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신화는 만화로도 애들이 많이 보죠. 그럼요. 전집이 집에. 그죠. 네. 그런데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의 책은 책도 네. 참 손에 안 가게 생겼어요, 그죠? 네. 글씨체가. 무슨 옛날 네. 무슨 뭔 체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접근성 자체도 딱 네, 떨어지고 네. 관심도 바뀌고.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훨씬 재밌을 수도 있는데 물론 한국의 근대사는 어렵습니다. 너무 그 격변하기 때문에 네. 근대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단체 네. 많죠, 사건 네. 많죠, 연도 많죠, 인물 네.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만 나왔던 시절이잖아요. 정말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근대사는 늘 버겁죠.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근대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친일한 사람들의 이 특히 박은식 네,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친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드러냈기 네, 때문에 네. 요즘에 그게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취임 네. 명부 같은 것들을 작성할 수 네,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네, 전 좀 속 시원했고. 네. 네. 그래서 한국통사도 그렇고 조선상 낱낱이 까발려서. 네, 네. 네. 거기 보면 고무백자남 나오잖아요. 네. 자기를 받은 사람. 네. 일본이 무슨 참 고무백자남. 그러게요. 아, 나. 거기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도 많아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셨어요? 그 이완용.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기를 받았구나. 네. 자작인가요? 공후백자 남작이었나요? 사작인가요? 그 레벨로 봤죠. 네, 네. 굉장히 높은 레벨로 봤고 아는 이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송병준도 나오고 그죠? 네. 그들의 일가는 지금 버젓이 재판을 그러게요. 하고 있고 네. 그죠? 우리가 한국통사 물론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그 시대를 반영하니까 이게 다 뭐 옳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 그런 것들도 친일이나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안타깝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한국 통사할 때 통자가 네. 전 그냥 통사라 그래서 통째 역사라 생각했는데 아, 네네.
한자가 달라요. 어, 네, 달라요. 아플 통자, 고통할 때 통자. 아, 아, 네. 네. 그것도 누군가 잘 얘기 안 해주는 대목이었었어요. 네. 그냥 정말 통사 그러면 네, 통사. 네, 그렇죠. 통으로 한 통, 이 두 통, 이 통사 같잖아요. 네, 네. 아니, 아니요. 아픈 역사가 되는 거죠. 꼭 남겼어야 되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예, 역사를 서술했던 그 과정 자체가 저희는 가사일 보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 하고 중내산에 하잖아요. 도망 다니고 네. 유혈투쟁 벌이고 네. 군자금 모으고 그 와중에 이런 걸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네. 사람이 다른 걸까요? 태생이 다른 걸로 우리랑 다른 네. 걸로 아니면 그런 시절에 놓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 이렇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키면 이런... 잘하실 것 같아요. 이마당은 코피를 막 뒤에 들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책임감 하나로 책임감 하나로 그러지 이제 굉장히 빠른 나이에 사망하시겠지만 해낼 것 같고 공우백자남이 되진 않겠지만 윤양도 할 수 있는 변주는 다 올리면서 하지 않을까. 저는 치 떨다가 쓰러져 죽을 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 저도 그 부분 우리가 만약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면 네. 그리고 군사 정권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네. 우리가 현대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현대사. 네, 몰라요. 네. 그 특히 학교에서는 배운 적도 없고 네. 대학교에 와서 다시 쓴 읽는지 다시 쓴 한국 현대사 네, 네. 그런 걸 이제 선배들의 너희가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해서 같이 읽기는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밥 사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봐도 뻔하다. 네,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었고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런 분들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름을 그쵸. 들었고 이런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접근하기 안 좋게 해놓은 거죠. 대중들이 이번에 인제 갔을 때도 서화제라는 곳에서 묵었는데 네. 거기가 카톨릭 농민의 초창기 네. 이제 운동하시던 분이 만들고 지금은 DMZ 평화운동 생명본부인가 그래서 굉장히 큰 네네. 연수원 네. 옆에 있는데 네. 굉장히 예쁜 한옥집이고 승효상이 네. 그 설계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이 군데군데 있는데 동학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또 반가운 마음에 봤다가 글씨체와 네. 그런 심지어 동학책들은 국화문 혼용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투가 네. 문어체도 아닌 것이 옛말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맞아요. 네. 표지보다 집어 던졌는데 네. 너무 그런 거를 조금 그런 걸 우리가 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다른 건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스 신화는 다 아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모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도 쉽게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네. 국한문 혼용을 요즘 애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그렇죠. 예, 제가 읽었던 옛날 동학책은 새로 쓰기였어요. 눈이 따라가다가 놓쳐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죽는 자로 읽었어요. 제가. 네, 자로. 네. 근데 거의 원주는 더 그럴 겁니다. 왜냐면 옛날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책들이라서 더 그럴 거예요. 네. 그런 책은 옳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네. 조선상보사는 되게 재밌어요. 서사가 스펙터클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연개소문 이런 네. 이야기들은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조선상고사 이 신채호 선생님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네, 거의 굉장히... 낭캐 보듯이 네. 왜곡된 역사책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제대로 남겨져야 할 역사책인지는 정말 논쟁이 많거든요. 네. 아무리 승자의 역사가 기록된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김유신에 대해서 다시 보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전집에 보면 위인전 전집에 네, 꼭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드라마에도 거의 영웅으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의 목을 네, 보고 네.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겠네. 말의 목을 왜 빼? 그러니까 지가 와놓고서 막 말을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와 이렇게
결연한 의지. 네, 결연한 의지. 물질 그 떠나서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첨삭이 되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남았던 어떤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하고 맞붙는 문제고요. 너무 뜨거운 문제라서 네. 저희가 무슨 말을 한다고 될 턱은 없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다시 볼 때 대척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랑케가 위대한 점은 그 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자료들을 네, 다 보려고는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대척되는 자료들이.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다 무슨 사이코패스가 서술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보고 조명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래서 아주 퓨어한 어떤 맞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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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늘 그게 뜨거운 게 이 두 축이 네. 뭔가 만날 그게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통로가 그쵸. 없어서 한쪽은 완전히 한쪽을 어용이라고 말하고 그쵸. 한쪽은 한쪽을 사이코라고 말하는 형식이 돼버려서 서로 왜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다 왜곡된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네. 읽으면서 그럼 네. 내가 아는 역사는 네. 다 왜곡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대부분 승자 역사,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약간 배반감? 이런 그렇죠. 것도 들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네. 때 아이들이 특히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거에서 봐야 될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걸 팩트로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려면 우리가 역사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대부분 국사나 이런 거 외우셨잖아요. 네, 통으로 다 그냥 네. 막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게 100% 퓨어한 팩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쵸.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문에 나온 건 다 진실인 네, 줄 알고 맞아요. 그런 시절을 거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논조가 있을 수가 있고 부분 발췌가 있을 수가 있고 편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어른이 돼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자료들이 그거를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김부식의 이런 논지도 있지만 후대 역사가인 신채우가 쓴 글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보더라. 네, 두 개를 네. 다 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싶은 거죠. 비판 능력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비판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그런 거를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우리가 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판단을 밀어두는 사람들은 내비로 두고 네.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족주의 역사학도 우리 교과서대로 좀 들어와서 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사마천의 사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아버님들이 나이 드시면 한 번씩 다시 네. 보시네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일화들도 많고 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CEO들 네. 또는 정치인들 치고 이 책 안 읽으신 분 없을 거예요. 네. 다는 아니더라도 네. 열전 부분은 다 읽었을 것 같아요. 네.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집에 전 집은 아니지만 있으시죠? 네, 그 열전이라고 이렇게 새로 맞아요. 나온 거 나 이거 읽었나 봐. 왜냐하면 대부분의 CEO나 정치인들이 네. 추천하는 책이 들어가요. 워낙 많은 지략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거 다 안 봤어요. 전집으로는 전집으로는 안 보고 본건 보고 열전 보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천이 이 역사 책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네.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선택하는 장면 네. 이 역사 책보다 더 멋졌어요. 그 옛날 사회에 네. 남자가 남자의 기능을 잃는 그런 처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없는 자손이 살아남는 게 수치였던 중국 사회에서 네. 이 책 하나 서술하려고 그거를 하는 장면이 너무 뭉클하고 누가 도대체 학자가 되고 누가 역사가가 되는 건지 되게 달리 보였어요. 네. 물론 신채호 선생님도 달리 보이고 다 달리 보였지만 저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꿈도 꿈에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좀 그만두고 요양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요.
네. 혹시 사마천의 사기는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 한참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다들. 그런데 역사가 안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히노에라, 에즌. 그런 게 똑같아요, 지금이나. 특히나 뭐 권력 암투 이런 거는 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를 보다 보면 그 아주 악랄한 여성 캐릭터들이 나와요. 네. 네, 읽었나 봐요. 나 기억에 막 나는 거.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무슨 여성평등 얘기를 얘기하는 게 우습죠. 우습긴 한데 요즘 제가 또 얘기해요. 모 항공사의 어떤 분을 보면 이런 사람이 그 시절에 살았으면 그랬겠다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안 변한 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고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그 그렇죠.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네, 약간 네. 상황만 변했을 뿐 사람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간이 누구이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궁금해. 네. 이런 묘한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피엔스가. 그죠? 그런 것 같아. 또 하나는 마르크스의 책이죠. 네, 공산당 선언 보셨다고 그랬죠? 네. 인양은. 네. 그때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첫 번째 문장인가? 네. 유럽의 망령이 또 보고 있다. 그 부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워낙 명문이라 그래서. 워낙 명문이라. 네.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망령이 또 마르크스라고 뭐지?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때도 약간 전 뭐든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는 거를 네. 이 사람 무슨 학생을 갖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약간 의문스럽게 읽었던 것 같고 그때는 또 눈부신 스키장 앞에서 스키를 못 하고 선배들이 책만 읽으라고 해서 공산당 선언을 스키장에서 눈부신 스키장에서 보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근데 너무 멋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져요. 스키를 타지 않고 꼭 잡고. 그러니까 참았다는 것도 멋지고. 자본주의 시장 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승리를 못했네. 네. 보셨나요 혹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책은. 네,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발췌문이. 을 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짧다고 네. 한 걸로 봐서는 네. 제가 이건 발췌문이 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새롭게 본 거잖아요. 네, 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마르크스만을 보고 그 전의 역사 아니면 지금도 대부분이 왕정 그다음에 좀 네. 잘난 사람들 네. 양반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의 네. 역사가 주인데 아 이때부터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닌 정말 우리의 역사를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뭐 책이나 말들이 남아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승자의 역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죠. 마르크스는 승자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책을 봤을 그렇죠. 때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큰 영향력을 네, 미친 네. 사람인 것 같고 네. 또 이 마담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마천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역사적인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은 소수의 몇명 힘 네. 있는 자들일 수 있는데 네. 사마천도 보면 그 악랄한 뭐 황태후가 네. 어떤 악랄한 짓을 저질러도 그때 평민들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서술했던 거 어느 때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밀실의 암투만 네. 있었지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성들은 아주 평안한 네. 시대를 배부르고 지나시고 네. 그런 것처럼 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은 또 네. 다수인 우리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네. 참고로 윗마담 무산계급이 아니고요. 유산계급. 네. 자본론을 정확하게 안 읽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을 무산계급에 편입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산계급은 저만 무산계급. 왜요? 저 무산계급. 집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를 무산계급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네 자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를 어쩌면 좋나요? 네. 여튼 부질없는 자택. 우리는 아주 부질없어. 부질없어. 네. 손에 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마인드도 유산계급입니다.
그랬던 예, 여튼 공산당 선언은 앉은 자리에서 진짜 볼 수 있는 팜플렛 수준이라서 네.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고 정치적 선동, 네. 정치적 문장들이 갖는 그 문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꼽으라면 마르크스를 꼽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예, 정치 선동에 있어서는 순문학이에요. 순문학. 예, 아주 멋진 타고난. 예, 근데 그 뒤로 보면 레닌이나 스탈린 네. 여성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마르크스는 문학적으로 뛰어나요. 네. 아주 뛰어난 문장이고 물론 독어를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요. 독일어로는 모르겠지만 여튼 영문판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고 이 마담이 주장한 것처럼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리거나 네. 네. 소환했다라고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죠. 농노였거나 네. 또 우리 같은 소시민이었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사실 그게 역사인데 그죠? 네. 그거가 아닌 그 사람들을 주역으로 다시 역사에 서술했다는 면에서는 마르크스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은 네. 폭망한 할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대단한 일을 해냈고요. 그쵸. 네. 뭐 자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책들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보시면서 아 이건 정말 인상 깊었다 라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 그 선동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네네. 저는 이분 할든 꼭 마치 영화 제목 같은 할든 네, 처음 여기서 처음 접했는데 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아사비아 이분 네. 아니 우리가 아사라비아 같죠? 아사라비아 아사라비아 삐아 이거 이거의 출처는 어디지? 제가 알기로 아사라비아는 범어예요. 그러니까 불교. 네. 네, 범어. 불교에서 나온. 예, 예. 아사라비아는 범어로 알고 있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은 병아리 의성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삐약삐약도 범어는 아니겠지? 혹시 둘리가 얘기했나요? 둘리 아사라비아 삐약삐약. 혹시 삐약.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는 걸로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큰 네. 상품 드립니다. 갈비 드립니다. 갈비. 예. 근데, 네, 그래서 그 아사비아가 아, 여기서는 어떤 집단 내부에 형성되는 유대가 면대의식, 집단의식을 아사라비아라고 네. 하는데 아사라비아 삐약삐약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사라비아 삐약삐약이 여럿이 모여서 즐거울 때 나오는 의성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대의식 아마, 네. 그리고 혹시 제 생각인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사라비아가 범어라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걸 아사비아, 아싸라를 뺀 게 아닐까. 그게 아마 발음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걸 아사라비아라고 쓰고. 이 책에 뭔가 에너지가 뚝 끊어질 것 같아서. 원어에 충실하게 아사비아라고 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추론도 해봤습니다, 저도. 네. 뭐, 털어치고 난리 났습니다, 아사라비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사라비아를 외쳤던 것 같긴 해요. 그죠? 뭔가 잘 되고 막 이럴 때, 그죠? 네. 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보시면 아사비아를 보게 되실 거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원을 꼭 찾아. 네. 네. 그러게요. 그 범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저는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네. 건데. 네. 그, 이제는 역사가 과학을 만나서. 맞아요. 예. 우리가 너무 얼마나 부질없는 종족인가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 여기 보면 이 작은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고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었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미워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선 나오는 게 되게 어 그래 우리 진짜 이러고 살았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거만함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 이 부분만 딱 읽고 그래 그 어떤 문장이 떠올랐냐면 인류를 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 네네. 근데 뒤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구를 이딴 식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정말 우리가 거만하고 과신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것도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지구가 정말 하나의 작은 점이라는 게 알게 되면서 역사가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많이 변화되어 있구나 역사가 그냥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빙이라고 하나요? B-E-I-N-G 빙 아, 맞죠? 아 네네네 아 아니라 조금 다르게 네. 지금 되고 있나? 뭐 이런 아, 생각도 네네. 들었어요. 네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네.
이 책이 워낙 양이 많아요. 네. 이게 챕터별로 얘기해도 다 얘기, 예, 시간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얘기 많고, 이야기가 많고, 양도 많고, 사실 그리고 한 챕터가, 그러니까 회기되는 책들이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 시간 내로, 그리고 내공도 유시민 선생님 발끝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훑기는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바,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도 읽어보면 좋겠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있는 책을 다 본 사람이 이 책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선언적 지식, 배경 지식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길잡이를 읽고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짤 때 어떤 큰 지점을 놓고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책은 개괄적으로 보기 좋아요. 네. 역사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지 적어도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 먼저 보시고 여기는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그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네. 차이점 같은 걸 아주 쉽게 정말 이거를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읽으라고 쓴 책 맞아요. 네. 얼마나 비유가 쉬운지 그렇게 본다면 이건 패키지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주 저기 익숙한 관광 가이드에 의해서 이 지점 이 지점 이 포인트 봐야 할 네, 봐야 아, 이 포인트 사진 명 포인트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기 나오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책은 오히려 철학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늘 그게 화두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계속 그 질문을 놓지 않게 하는 아주 잘 써진 철학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읽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꽤 방송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얘기를 못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에 대한 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문장 하나 정도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평을 해주시는 걸로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할까 합니다. 저는 나오는 역사가들을 잘 몰라서 한참 읽다 보니까 중간쯤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 앞부분에 있는 역사가들에 대해서 한 문장씩 설명해 놓은 문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로도토스에게 역사 서술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사마천에게는 실존적 인간의 존재 증명이었으며 네. 할든에게는 학문 연구였다. 네. 마르크스에게는 혁명의 무기를 제작하는 활동이었고 네. 박은식과 신채호에게는 민족의 광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아 이게 가장 저한테는 아 한참 읽고도 조금 어려웠는데 아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여기서 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짧은 단락이어서 이 단락을 읽고 조금 더 이해하는 게 깊이가 좀 드러났고요. 저는 혹시나 별점을 네.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주기 때문에 엄격 이건 엄격이 아니라 저의 무지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전부 다 소화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3.5점 드리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진짜 유시민 작가가 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썼으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썼으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남는다 네. 왜냐하면 그냥 유시민 작가를 좋아해서 사시는 분들도 이걸 다 완독하시는 분이 많을까? 나만 완독을 다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이 방에 제가 딱 보니까 총균세도 보이고요. 사피엔스도 보여요. 네. 많이 읽네요, 다들. 네. 저도 책꽂이에 다 꽂혀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윗마담은요? 그 어렵지만 네. 네. 끝까지 읽기도 힘들지만 네. 그래도 읽으면 좋겠다. 네. 믿고 보는 작가. 그렇죠. 네. 네. 이 책을 다 안 읽어도 이걸 읽고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정말 패키지 여행처럼 네. 딱 군더더기 없이 잘 짜여진 그런 책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읽으면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에필로그에 보면 네. 역사도 인간 욕망의 표현이며 산물이고 또 우리가 역사를 읽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욕망보다도 재미 그렇죠. 네, 모든 일에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해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사실 이렇게 한 줄 쓰여진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려내는 게 역사
이고 해석인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역사를 보는 이유가 지금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잘못된 부분 반성하고 아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네. 그때의 악인이 지금도 다른 형태의 악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라지면 어떨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런 것들도 좀 과거를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네.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하게 두 분 다 평을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야마라는 학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역사에 정말 읽을 때도 별로 네, 안 좋아했는데 후쿠야마가 했던 말은 되게 네.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 후쿠야마도 이제 나름 정의를 내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최후의 인간을 변모해가는 과정이다 네. 라고 네. 하는 표현은 참 말끔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하라리,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최근작이 호모 데우스였나요? 네, 네. 네. 제가 책을 잘못해서 영문판으로 산 통에 지금 3분의 2도 못 읽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도래할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물론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워낙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로 발전해버리니까요. 그쵸. 사회가 과학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을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종말이겠죠. 그런 게 있다면 네, 역사의 진보에 꼭 종말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을 덮으면서 저는 이 뭐 지식의 향연 이런 거보다도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한다, 배운다, 커나간다, 네. 어른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아는 것이구나 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여정, 나를 아는 과정, 그 집요하게 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뭐 역사고 나발이고 떠나서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유시민 작가 그걸 굳이 말을 하진 않지만 분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읽었던 모든 위대한 책들은 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지혜를 빌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정절을 한번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역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별점 5점 줬습니다. 네, 너무 즐겁게 읽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는 오늘은 이마담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늘 갑작스러운 네. 깜짝깜짝 놀라요. 네, 네. 저는 책을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발췌문만 열심히 보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책을 읽는 게 좀 망설여지거나 좀 졸립다 하면 주위를 둘러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를 잡고 같이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네, 날입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